이렇게 양쪽으로 주차된 차들이 있으면은 중앙선이 있어도 못 가죠. 그래서 어느 한 차가 비켜줘야 됩니다. 이런 곳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시죠. 풀박차 가는데요. 저기 차 오네요. 아예 내가 비켜주자, 내가. 요 옆에, 왼쪽 공간을 비켜줘요. 네, 비켜줬어요. 그리고 저 차가 옆으로 지나갈 거예요.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응? 될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좀씩 빼주죠. 어디가 붙인 거야? 예, 상대편 운전자 내렸고요. 예. 자, 여기서요. 블박차가 여기요. 블박차가 비켜주고 조금씩 움직이죠. 조금씩 움직이는 이제 또 공간 만들어 주려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조금씩 움직였어요. 자, 그런데 상대편 운전자 내려서 뭐라 그러는지 들어보세요. 네, 임산부랑 애기가 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고 과실비는 어떻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블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상대가 더 잘못했습니까? 반반입니까? 투표 시작. 블박차는 비켜줬고, 그리고 공간을 만들기 조금씩 움직였고, 그러다 부딪혔고,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은 8%, 상대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38%, 50대 50이라는 의견이 54%입니다. 근데 여기에 임산부랑 아기가 타고 있어요 라고 그랬어요. 임산부랑 아기가 타고 있어요. 취직? 사람 다칠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편에서 이 사고로 임산부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장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2년 동안 치료받을 금액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분이 그렇게 저한테 올리셨어요. 그래서 종합보험 처리 외에 별도로 질문자에게 500만 원 달라고 하나요? 아니면은 질문자의 보험사에 치료비 외에 500만 원 달라고 하나요? 양쪽 보험사는 각각 몇대몇대 이견인가요? 경찰에서는 질문자를 가해자라고 그랬대요. 왜 경찰은 블박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그러나요? 경찰에 정식 접수되었고 경찰에서 상대 측이 진단서 제출했기에 질문자에게 벌점과 범칙금 부과하겠다고 하나요? 아, 본인은 치료를 안 받을 테니까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들었습니다. 예. 임산부가 입원한 듯 합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네.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요구했다고 들었대요. 본인한테 얘기한 건 아니고 아마 보험사로부터 들은 것 같아요. 아직 진단서 제출 안 했대요. 상대 보험사도 상대 운전자 쪽에 여유 공간이 있는 사진을 보고는 어이없어 했다고도 들었습니다. 이것도 들은 거예요. 과실 비율은 아직 조율 중입니다. 우리 보험사는 5대5 정도로 보고 있답니다. 경찰은 블박차가 제가 피해 주면서 움직였대요. 움직여서 원인 제공이 됐대요. 예. 그래서 아니 그 움직인 거는 공간 내주기 위해서 조금씩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피했다가 그차 가는데 블박차가 움직여서 부딪혔기 때문에 블박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상대 쪽이 운전석으로 여유 공간이 있었대요. 여유 공간이 있었는데 그것도 상관없다고 그랬대요. 그럼 상대가 어떤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상대 측의 운전석 쪽 사진, 그걸 좀 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는 없다고 그러십니다. 상대 측에서 안 준대요. 이 사진이 몇개 올라온 게 있어요. 사진 볼까요? 사진. 이렇게. 아, 뒷부분이 다였네요, 뒷부분이. 예. 뒷부분이 되었고. 또 다른 사진? 이걸로 다칠 수 있나요? 자,
잠깐만, 저 어느 게 우리 차야? 이게 질문 자차죠? 예. 이게 질문 자차. 헷갈리네. 그러면 이쪽에서 내려서 내렸고, 여기 상대는 여기서 내렸겠죠? 어느 게 상대 차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헷갈리니까. 헷갈리네. 둘 다 허연차라서. 아, 기아라고 써있는 거, 이게 상대차네요. 이거 기아 맞죠? 저게 상대차네요. 그러면 사진. 이게 상대차. 예. 그리고. 그렇네요. 뒤쪽 맞네요. 이게 상대차잖아요. 근데, 이쪽 공간을 좀 보고 싶은데요. 여기. 이쪽에 공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쪽에. 그 공간을 보고 싶은데 사진을 상대 쪽에서 안 준대요. 대신 CCTV가 있습니다. CCTV에 보시죠. CCTV를 보시면은 저쪽을 비켜줬죠? 그리고 지나가죠? 지금, 그리고, 운전석에 사람이 내릴 거예요. 사람이 지금 내리는 것 같습니다. 네, 문 열고 내리네요. 근데 문을 얼마만큼 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지장이 없네요. 그리고 이제, 질문자가, 차에서 내려서 가서 손을 이렇게 합니다. 예. 지금 이제 보일 거예요. 네, 여기서. 예. 이거. 손. 이거 뭔가요? 이게, 아, 공간이 이만큼이나 있는데. 네, 그거래. 음성은 없지만.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나는 비켜주고 상대가 이쪽에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 아까 문 열고 사람이 내려서 뒤에 지나가기도 하고, 아니, 공간이 이렇게나 있는데, 그런데 왜 부딪혀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투표해 보겠습니다. 자, CCTV 보셨죠? 이거 보시고, 블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상대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상대차 100% 잘못입니까? 50대 50입니까? 투표 시작.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10% 있네요. 상대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20% 있습니다. 상대차 100%라는 의견이 64% 있습니다. 50대 50이라는 의견이 6% 있습니다.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계대응 플랜.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법규 위반 사고,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보험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